30밧? 어, 30밧. 얼마 안 하네? 30밧.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외곽에 위치한 로컬 사람들만 찾는 오전 시장. 30밧. 이거 먹지도 않을 건데 버릴 텐데. 1200원 30밧. 그래? 어, 좀 더 숙이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방콕 시민들의 오전 먹거리는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찾았지. 커픈캅. 하지만 마땅히 내 입맛을 당기는 먹거리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엉뚱한 것만 바구니에 담는데. 커픈캅. 또 사이렌에 걸린 민호수. 이거 또 버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씨 정에 약해서 탈이야. 몸매 약하네? 풋풋하잖아요 그래도. 빨리 안 지나가. 그렇지. 오전 8시밖에 안 됐음에도 내리쬐는 햇살에 근육질의 몸은 육수를 내뿜고 서서히 배고픔이 몰려왔지. 볼 거 없다 이제. 족발덮밥 사러 가야지. 쌍태우 어디 갔어? 숙소 근처 족발덮밥 식당까지는 1.5km. 한국이라면 산책 삼아 걷겠지만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았지. 뭐지 이거는? 태국 로컬의 교통수단인 썽테우를 기다리고자 정류장 앞에 왔는데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 아지매. 다 팔았나? 타올라이캅? 태국에는 오전 장사만 하는 가게가 많은데 이곳도 그중 한 곳인 듯해. 장사를 접고 들어가서 휴식을 가지려던 그녀는 나의 방문에 싸고 있던 짐을 풀기 시작했지.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녀가 다음에 오라는 걸로 알아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Later. Okay. One. 오케이. 굳이 나 하나 때문에 애써 정리한 도구들을 다시 꺼내놓는 모습에 괜히 미안해졌지. 어차피 달달한 것은 좋아하지 않아서 먹을 생각은 없지만 그녀의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두 개를 시켰어. 지금 장사 접는데 내가 괜히 왔나? 또 쓰쓸할 적이 없는 거 샀네. 게스야. I just here. 가지 말라는 간절한 눈빛. 풋풋하고만 아주. 그래도 그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네. 다른 노점상 대비 위생적이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툴러 보이는 그녀. 지금 세팅하네. 아니면 철수하는 걸 내가 붙잡고 하는 건가? 기계 설치하는 데만 2분이 넘게 걸렸고 무더운 날씨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오전 시장에 나온 그녀지만 아무런 연습도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눈치야. 이거 뭐야? 투벅투벅 걸어와서. 태국 가게들의 특징은 문이 따로 없이 이렇게 전면이 뻥 뚫려 있으며 문제하고만 하죠. 안쪽에는 배달은 처제인 것 같아요. 배달은 처제. 생기게 달라. 그 안에서는 마치 소사장 시스템처럼 각각 다른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태예요. 그냥 가버릴까? 그도 그럴 것이 기다린 지 5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빵을 굽기는커녕 봉지도 뜯지 않은 상황이었지. 오긴 했는데. 배달은 동생. 두 개나 시켰네.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완전 그 장사 접어도 되겠네. 아침부터 대목 잡아서. 굳이 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든 게 미안해서인지 그녀는 죄인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는 눈치야.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자매 앞에서 갈등하는 미노스. 처제를 선택할 것인가 언니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또 뭐야. 큰언니네. 또 다른 아버지를 가진. 굳이 매장에 안 나와도 되는데 멀리서 나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나의 앵글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애쓰는 그녀.
하지만 막상 왔지만 내 눈조차도 쳐다보지 못하는 풋풋함을 가진 그녀. 라인 아이 좀 달라고 왜 말을 못해? 그 와중에 나를 곁에 두고 있는 언니가 부러울 따름인 배달은 처제. 하지만 이윽고 본인의 주제를 파악하고 쓰린 속을 감추며 뒤돌아서는데 아침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빵 굽는 세 자매. 그녀들은 과연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한 이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됐다.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그녀가 날아있는 걸 보고 황급히 달려온 옆집 쏨땀 가게 남자. 하지만 본인이 나의 상대가 아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투벅투벅 발길을 옮기는 듯 처량한 뒷모습. 황명했던 가게에 내가 오자마자 그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지. 주위가 너무 이상한데 다 지금 그리고